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명사절을 유도하는 접속사 대수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명사절을 유도한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 과정에서도 잘 배우셨겠지만은 대절은 이렇게 문장 전체의 주어 자리에 올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주어가 너무 길어서 가주어를 쓰고 문장의 제일 뒤쪽으로 대절을 뽑는 경우에도 사용되어지고요. 타동사의 목적어절 자리에도 대절은 사용되어지고요. 타동사의 두 번째 목적어절 자리에도 대절은 사용되어지고요. 비동사의 주격 보호절 자리에도 대절은 사용되어지고요. 명사와 동격절을 유도하기도 한답니다. 이렇게. 이게 앞에 명사의 내용이죠. 드물게는 전치사인이나 전치사 except 또는 but 또는 save 플러스 대절이 사용되어지기도 한답니다. 이게 명사절을 유도할 때 대절의 역할 내지는 위치입니다. 여기서 이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대순 오해의 여지가 없는 한은 생략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해의 여지가 없는 한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오해의 여지가 생길 수 있을 때는 대선 생략하지 않고 써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선 생략이 불가하고요. 여기서도 생략이 불가합니다. 이게 명사절을 유도하는 대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대시 유도하는 절이 주어, 타동사의 목적어, 비동사의 주격보, 선행명사와 동격자리에 올수 있고, 전치사인 except but save 등의 목적어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게 명사절을 유도하는 대절이다. 그랬어요. 자, 첫 번째 예문 한번 볼까요? That is certain.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확실하다 해서 여기까지가 전체 문장의 주어 되겠어요. 동사 보호고요. 대절이 주어가 되면 절 자체는 하나이기 때문에 단수 취급해서 이즈로 씁니다. 다음 이게 너무 길어서 가주 진주를 써서 대절을 뒤로 뽑았습니다. It is impossible that he should be alive. 그가 살아있다니 그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에는 should를 집어넣어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should 연구라는 심화에 가서 한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 가주고 대절 얘가 진주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살아있다니 그것은 불가능해. 말도 안 돼. 이런 정도의 뜻이 되겠습니다. 가주 진주 구조죠. 세 번째. The trouble is that my wife is ill in bed. 했습니다. 문제는 내 아내가 아파서 누워있다라는 사실이다. 그래서 비동사의 주격 보호 자리에 대절이 왔습니다. 바로 이 얘기하는 것이죠. 비동사의 주격 보호절 자리에 대절이 왔습니다. 다음. We must pay attention to the fact that the ice is too thin to bear our weight 했습니다. 자, pay attention to 뒤에서 the fact란 명사를 먼저 봤고요. 그 다음에 대절을 받았죠. 이렇게 the fact와 대절은 동격이 되는데 우리는 그 사실에 pay attention to 주목해야 된다. 어떤 사실입니까? 자, 그 얼음이 우리의 체중을 지탱해 주기에는 너무도 얇다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to 형법을 써서 뭐뭐 하기에는 너무도 뭐뭐하다. 이렇게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어졌고요. 이렇게는 할수 있나요? 여러분들? 이렇게요. We must pay attention to that. 이렇게는요. 못하죠? 전치사는 목적으로 대절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피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the fact 대절입니다. The fact 대절은 이 대절 이하가 사실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the fact와 대절은 사실 내용상 중복적 의미가 있습니다. 왜? the fact란 말 자체가 사실이거든요. 근데 대절이 명사절일 때 전부 다 사실이라고 해석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이고 이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중복적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여기다 the fact라는 단어를 갖다 붙여주는 이유는 뭐냐면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일단 받아주고 나서 대절을 받기 이렇게 그 다이렉트로 받을 수가 없으니까. 오케이? 그러면 거꾸로 그 얘기를 여기다 접목시켜 보겠습니다. 대주어 동사 그다음에 주어 동사 이렇게 갔습니다. 그렇죠? 앞에다가 the fact 붙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요. 당연히 붙일 수 있습니다.
붙이는 순간 뭡니까? 주어가 동사하다는 그 사실은 뭐뭐이다가 되는 건데 없으면요 그냥 주어가 동사하다는 사실이 뭐뭐이다 같은 뜻이거든요. 오케이? 그러므로 굳이 여기서는 더 팩트를 붙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 자체가 사실이니까. 자 다음 여기다 당연히 붙일 수 있겠죠? 못 붙입니다. 왜 못 붙이냐 하면은 가주 진주로 갖다 쓸 때는 반드시 절을 직접 받을 때만 가주 진주를 쓸 수 있지 명사의 대용어로 가주어를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못 붙입니다. 여기는 붙입니다. The fact 절. 여기는 못 붙입니다. 명사의 대용으로 가주어를 쓸 수는 없습니다. 절을 대용하는 말이나 투부정사나 동명사를 대용하는 말로 가주어를 쓸 수 있지만 은 명사 대용으로 가주어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The fact 절이라고 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음 이 경우 타동사 대에서 바로 대절을 받지 않고 여기서 The fact로 대절을 받았다. 가능할까요? 불가능?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물론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사를 못 받는 동사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 뭐 이렇게 썼다 쳐보세요. 이렇게 I think that he is lazy 했는데 여기다 I think the fact that 이렇게는 받을 수가 없거든요. 왜요? think란 단어가 명사를 다이렉트로 받을 수가 있긴 있는데요. 의미가 달라요. I think 대절로 받았을 때는 논리작용을 함으로써 생각을 한다는 뜻인데 think가 그냥 명사를 받을 때는 imagine, 상상하다라든지 마음에 떠올리다 개념입니다. 이해됩니까? think a cup of coffee 이렇게 말해보세요. 무슨 뜻일까요? think a cup of coffee 커피 한 잔을 상상해봐 이런 개념이지 논리작용하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대절을 받았을 때 논리작용이기 때문에 이걸 더 팩트로 받아버리면 되게 이상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다 마찬가지. 여기는 물론 더 팩트를 받아도 이상이 없어요. 왜냐면 비동사의 목적으로 더 팩트 받고 대절 받아도 전혀 이상이 없어요. 똑같거든요. 이거는요. 예, 바로 이 명사라는 것이 더 팩트만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명사들이 여기에 올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동격의 명사. 그래서 뭐 사실 또는 truth, 진실, 그 다음에 그 이외에도 소식, 정보, 결론, 이론, 학설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을 여기다 써서 동격 명사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끝이죠. 예. 혹시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다 더 팩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전치사는 명사를 언제든지 목적으로 취할 수 있기 때문에 in the fact that 이라든지 except the fact that, but the fact that, save the fact that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뭡니까? 중복적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굳이 더 팩트를 붙일 필요가 없다고 봐서 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이렉트로 가는 것이죠. 알겠나요? 이 경우는요. 필히 받아야 된다니. 왜 필히 받아야 돼? 예, 전치사 때문에. 전치사, 일반 전치사 2가 대절을 다이렉트로 받는 경우가 없거든요. 그래서 더 팩트 대절로 받아줄 수 있는 거죠. 머리를 쓴 거지, 나름. 다음. You'll understand that Seoul is a city of all the new. 당신은 that 이하의 사실을 이해할 것이다. 어떤 사실을? 서울이란 도시가 all the new, 신구가 절묘하게 조화된 그러한 도시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타동사의 목적으로 대절이 왔습니다. 물론 생략할 수 있습니다. 됐죠? 다음. 이번에는 he has no worry at all except that he has no worry. 자, except가 뒤에서 대절을 받아서 무엇무엇을 제외하고는 이란 명사절입니다. 그 사람은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그랬습니다. He has no worry at all. Except that. 뭘 제외하고? He has no worry. 그가 걱정이 없다라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아무 걱정이 없으니까. 사람이 너무 걱정이 없어도 이상한 거 아니야? 그 사람 스스로 어떨 땐 그걸 걱정하는 거야. 왜 난 아무 걱정이 없는 걸까? 그게 딱 하나 유일하게 걱정스러운 거고 그 이외엔 아무 걱정이 없어. 그렇지. 뭐 자식도 잘 돼. 예를 들어서 뭐 남편도 잘해줘. 집안도 잘 굴러가. 모든 게 걱정이 없어요. 알겠어요? 근데 나 이거 너무 걱정이 없는 삶 사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이게 유일한 걱정이랍니다. Except that 절. 다음. I'm afraid that I cannot lend you money 했는데요. 자, 이건 조금 공부 좀 해야 됩니다. I'm afraid that I cannot lend you money 했는데 나는 내가 당신에게 돈을 빌려줄 수 없다라는 사실이 유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까지 배우던 that 절하고는 살짝 차이가 있죠? 왜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아까 대절이 사용되어지는 용처를 쭉 하니 적어드렸죠?
근데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것은 이 용처에 해당되는 부분이 없어 보이지 않나요? 그죠? 왜? 이거 이상하다. 여기서 얘가 주어고 여기가 동사고 이게 형용사 보호인 것 같은데 형용사 보호 뒤에 대절이 무슨 근거로 왔지? 그런 생각 살짝 들죠? 무슨 근거로 왔냐 말이에요. 대절이 근거가 없는데 저기 써져 있는 거 근거에서 보더라도. 자, 결론 지어드릴게요. 일부 비동사 플러스 형용사는 이것이 두 개가 합쳐지면서 해석상 타동사적 해석이 될 수 있어요. 타동사적 해석이라 하면 무슨 말이냐 하면은 be와 afraid가 합쳐지면 무슨 뜻이에요? 두렵다잖아요. 그죠? 그럼 나는 어떠어떤 사실을 두려워한다. 이렇게 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뒤에다 사실을 받아줘서 그 사실이 두렵다 내지 무섭다 내지는 이런 뜻입니다.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 이쪽 잠깐 와볼게요. 이런 말들을 잠깐 한번 살펴보세요. 비동사 플러스 형용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걸 전체적으로 해석을 해보세요. Be aware, don't be conscious 뭐다? 인식하다라는 뜻이고요. 노후의 개념이죠. Be ignorant는요. 예, 모르다니까 do not know 개념이죠. Be proud는요. 자랑스러워다라는 개념이죠. Be sorry는요. 예, 미안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유감스러워하다라는 뜻이 있죠. 이거는요. 사실은 이제 두렵다라는 뜻이니까 fear 개념이거나 아니면 regret 개념이에요. 이것도 유감스럽다라는 뜻도 있어요. 이런 뜻이죠. 일부 비동사와 형용사는 합쳐져 갖고 이렇게 타동사적으로 해석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요. Be aware 뒤에다가 뭘 받을 수 있는 근거는 대절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마치 know가 뒤에서 뭘 받을 수 있는 것과 대절을 받을 수 있는 것과 같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국말로 I know that you are mine 이렇게 말하는 거고 나는 네가 내 거라는 걸 알아 이렇게 하고 I'm aware that you are mine 난 네가 내 거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 같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비동사 플러스 일부 형용사라고 제가 지금 세 번째 얘기합니다. 모든 형용사가 아니에요. 비동사 플러스 일부 형용사가 합쳐져서 타동사적 해석이 이루어질 때는 뒤에다 대절을 받을 수가 있다. 그것은 목적어절로 취급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걸 한번 받을 수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니 그만 적을게요 그냥 제가만 대절 받을 수 있어요? 비스몰 작다 비어리 정직하다 비스마트 총명하다 대절 어떻게 받을 건데요? 작다 정직하다 총명하다라는 건 타동사적 개념이 아니란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절을 받을 수 있는 문법적 근거가 전혀 없단 말입니다. 못 받아요. 그래서 이런 수고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건 다 받을 수 있어요. 왜요? 분명히 봅니까? 목적어적. 왜? 뭐뭐을 인식하다. 뭐뭐을 인식하다. 뭐뭐을 인식하지 못하다. 뭐뭐를 자랑스러워하다. 뭐뭐를 유감스러워하다. 뭐뭐를 두려워하다. 을 이런 개념으로 다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be afraid 뒤에서 오는 대절도 무엇으로 취급할 수 있다? 명사절로 취급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럼 역시 이 대도 생략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물론이죠. 생략 가능합니다. 안 나올 수 있습니다. I'm afraid I can't lend you money.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예문 하나 더 보시면 여기 나왔습니다. I am aware that he is my half-brother. 해서 나는 알고 있다, 인식하고 있다. 무엇을? 그가 나의 half-brother. 배다른 형제라는 것을. 알겠습니까? 시다른 형제도 씁니다.
절반만 브라더 관계에 달하니까 아빠나 엄마 쪽에서 절반만, 그러니까 배달은 혹은 시달은 형제 관계에서 다 쓰는 말이 half brother.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be aware가 돼서 대절을 받는 것도 일종의 명사절로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동사 플러스 여기서 그 얘기를 제가 정리한 것이 얘기입니다. 비동사와 형용사 뒤에서 오는 대절도 전체 수로의 목적어 개념으로 봐서 명사절로 볼 수 있다라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정리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비동사 플러스 형용사 뒤에서 오는 대절도 이 전체의 수로를 갖다가 타동사적 개념으로 본다면은 목적어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그게 그 얘기고요. 자, 다음. 이제 조금 더 깊은 얘기. 주로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대절이 올 경우에,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에, 타동사의 목적어절 자리에 대절이 오는 이런 경우에, 접속사 대신 생략이 가능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죠. 생략 가능하다고. 등위 접속사의 두 번째 절 자리에 올 때는 생략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등위 접속사의 두 번째 절 자리에, 여기 보십니다. 여기, 여기. 그냥 여기 볼게요. 자, 이렇게 갔어. 등위 접속사 end만 있는 건 아니야. 이런 것들 다 등위 접속사 해당되지, 그지? 오케이? 여기서는 대슬 갖다 뭐 할 수 있지만, 날릴 수 있지만, 여기서는 날리면 안 된다는 거야. 왜 그런지 알겠지? 여기서 날려버리면 이 절은 S3, V3 한 이 절은 뭐라고? S1과 병렬되어져 버리는 거야. 2와 병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종속절과 병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주절과 병렬되어지기 때문에 의미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생략을 안 한다는 거야. 이해, 알아들으셨어요? 선생님, 예문 보여주세요. 예문 볼게요. I think the stolen money is hidden somewhere, but that the police will soon find it. 했죠, 그죠? 지금 I think the stolen money에서 think the stolen money가 주어고 is 다음에 이렇게 지금 동사돼 있어요, 그죠? 여기까지가. 근데 but 다음에 다시 뒤에서 that 이렇게 왔잖아요, 그죠? 이 that은 이렇게 병렬시켜 달라는 요구거든요. 이렇게. 여기서 that은 생략해도 돼요. 어차피 앞에 타동사 있으니까. 여기서 that을 날려버리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날려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병렬되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병렬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병렬되어지는 거예요. 의미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또 생략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아이씨, 이거 that 날려도 어차피 이렇게 병렬은 말이 안 되잖아.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지. 이렇게 이제 빡빡 우기면서. 아, 너 왜 이렇게 격시경매에서 이런 사람들은 여기서 된 날리기도 해요. 그런데 안 날리는 게 좋아요. 제가 권고컨대 글 쓸 때 등위 접속사 다음에 걸려진 종속절 대세에서 접속사 대세 생략하지 마라. 이게 좋아요. 나도 상당히 뭐 허용할 부분은 상당히 많이 허용해 주는데 이거는 오해 소지가 많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써주세요. And that, but that은 아예 그냥 쓰고 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알겠지? 그럼 이 예문을 한번 해보자. 자, 나는 그 도난당한 돈이 어디엔가 숨겨져 있지만 경찰이 곧 그것을 찾아낼 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야. 내가 생각하는 게 몇 가지? 두 가지야. 그래서 하나, 이거 하나. 이거 두 개 다 think의 목적으로 걸리는 거야. 만약에 없으면 어떤 뜻이 돼버려? 나는 그 도난당한 돈이 어디엔가 숨겨져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끝난 거야. 그리고 경찰은 그것을 곧 찾아내겠지? 이거는 내 생각이 아니라 뭐 어디서 내가 들은 얘기일 수도 있는 거야. 다른 얘기야. 내 생각은 아니야. 최소한. 다음. 이 얘기야. 이 얘기가. 읽어보면 그 얘기야.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려운 대시 생략이 안 되는, 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또 하나 있어. 여기 보세요. 이 얘기. 이 얘기에서 또 대시 생략하면 안 돼. 아까 그 얘기는 아닌데, 한번 읽어봐 본 얘기인지. 부사나 부사구가 타동사에 걸린다는 오해를 막기 위해서 대시 생략하지 않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부사나 부사구가 타동사에 걸린다는 오해를 막기 위해서 대선 생략하지 않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뭐 타동사는 아니고 이제 앞에 있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V1 동사지. V1 수로 동사에 걸린다는 오해를 막기 위해서 대선 생략하지 않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요건 또 무슨 소리냐? 여기 보세요. 나도 힘들어서 살려고 알겠어. 일부러 재미를 구가하는 거야. 이렇게 알겠어. 9시부터 지금까지 떠들었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힘들겠어. 미안해 윤선아.
나도 이렇게 살고 있어. 자, 해보자. He announced that on May 1st they would have a picnic to the beach라고 돼 있지, 그지? 여기서 지금 announce라는 타동사의 목적으로 대절이 걸린 거야. 그럼 그는 뭐라고 공표했냐면 on May 1st에서 5월 1일 날 they would have a picnic to the beach에서 그들은 해변으로 소풍 갈 거라고 그가 공표했다 발표했다야. 발표 언제 했는지 알아 몰라? 몰라. 가기로 한 날짜는 5월 1일이야. 노동절날 하루 쉬니께 됐지. 근데 만약에 think it announce라는 타동사의 목적으로 대절을 받았으니까 접속사 대해서 뭐 하자? 생략하자. 이거 좋다 이거야 생각했어. 그랬더니 어떤 현상 벌어졌어? 자, on May 1st가 어디에 걸릴 수 있어,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걸리고, 여기에다가 대승리했다라고 빡빡 우기 못할 거냐, 이런 얘기야. 알아듣겠지? 그래서 그 사람은 5월 1일 날 공표했다. 뭐라고? 그들이 해변으로 소풍 가게 될 거라고. 이렇게, 그치? 그래서 이런 오해를 막기 위해서 이런 경우에는 여기다 대승 빡 하니 박는 게 좋다, 이런 얘기야.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야. 확실히 알겠죠? 무슨 말인지. 예. 외교 문서 같은 거 여러분 작성하거나 아시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해서 한미 뭐죠 뭡니까? 무역자유협정이라 FTA라든지 이런 거. 문건 같은 거 알겠습니까?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거. 국익이 걸린 문제 아닙니까? 이런 데서 삐끗하는 순간, 야, 여기서 덧날라간다는데 이게 여기에 걸린지 저기 걸린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나오면 할 말 없는 겁니다. 그쵸? 거꾸로 우리가 법칙에 있어서 원어민들을 능가하는 알겠습니까? 야, 이거 너네가 이렇게 썼잖아. 그러니까 법률적 해석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걔들이 꼼짝 못할 정도. 야, 한국 애들이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우리보다도 더 정확하게 우리 모국어를 알고 있어. 알겠지? You got me there?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야. 알겠지? 우리가 하는 거 갖다가 이걸 갖다가 항상 더 큰 소명을 위해서 생각을 해야 돼. 오케이? 자, 알아들으셨을 거야. 여기까지가 뭐다? 명사절을 유도하는 접속사 대세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이야기. 부사절을 유도하는 접속사로서 대시 또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제 명사절이 아니라 부사절을 유도한 접속사로 대시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아까 명사절에서는요, 위치가 뭔지만 기억해 보세요. 대시 주어, 가주 진주, 비동사 주격보, 타동사 목적어, 타동사 두 번째 직접 목적어 절자리, 동격 명사절, in that, except that, save that, but that, that's it, 끝이에요. 부사절은요, 좀 많아요. 부사절 that은 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구별해 드릴게요. 제일 처음에 목적의 부사절을 유도하여 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어떤 말을 할 때 S2가 J의 주어가 V2 하기 위하여 내지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글을 끌고 가고 싶잖아요. 만약에 그러면은 어떻게 만들어주냐면 so that 이렇게 해주시고 또는 in order that 이렇게 해주시고 그 뒤에다가 제2 주어 다시고 조동사 may를 가장 흔히 쓰고 두 번째 can, 세 번째 will 이런 정도의 빈도로 써주시고 여기다 V2 동사 원형 달아주시면은 끝나요. 그럼 이 모양 자체가 뭐가 된다고요? S2가 V2 할 수 있도록 또는 하기 위하여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도 늠름하게 뭐가 등장하고 있다고? 접속사 대시 등장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이것은 명사절을 유도하는 접속사가 아닙니다. 부사절을 유도하는 접속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So that, in order that. 간혹 가다가 여기서 이걸 날려버리고 바로 that may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해 여지가 없기로는 so that이나 in order that이 제일 좋은데 간혹 가다 so나 in order를 안 써버리고 그냥 that 하고 바로 뒤에다가 주어 may 동 이렇게 때릴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문맥상 이것은 뭐뭐 할 수 있도록 이라는 것 이외에는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이 너무도 명백할 때 이럴 때는 그냥 so 빼고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죠? 출발합니다. so that 또는 so that 다음에 may can will 또는 in order that 뒤에서 may can will 이런 식의 조동사를 갖다가
써서 목적의 부사절 예문 볼까요? We eat so that we may live, not live so that we may eat. 유명한 표현이죠. 우리는 먹는다 말이죠. So that we may live, 살기 위해서. Not live so that we may eat.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알겠습니까? 살기 위해서 먹는다. 근데 어떤 사람은 정반대인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난 먹기 위해서 살고, 너무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다음. She covered her face with her hands so that her excitement could not be seen 했습니다. 그녀는 covered her face, cover A with B, A를 B로 덮다죠. 그녀는 자기의 face, 얼굴을 with her hands, 그녀의 손으로 덮었다, 가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So that, 뭐 하기 위해서 her excitement, 그녀의 흥분이 could not be seen, 드러날 수 없도록, 감춰지도록. 알겠죠, 그죠? 이렇게 알겠지, 그지? 왜 얼굴 다 들킬까봐. 이렇게 가린 사람도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얼굴 작단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다음. 그저 진안가 하는 아가씨 있잖아요. 예, 신이 내린 몸매인가 하는 거. 진안가. 그 아가씨 얼굴 진짜 작대요. 김용만 씨 옆에 있어서 작아졌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방송에서 같이 나왔거든요. 진짜로 김용만 씨 얼굴 딱 2분의 1이더라고요. 요만하고 김용만 씨 얼굴 이렇게 딱인데 진짜. 진짜 여기 요만도 안더라도. 우와 깜짝 놀랐어요 진짜. 야 근데 요즘 뭐 얼굴 작은 게 굉장히 중요한 그 시대적 흐름인가 봐요. 전부 다 그죠 뭐 얼굴 큰 애 작네 그러면서 얼굴 갖고 얘기 많이 했는데 얼굴 큰 게 꼭 나쁜 건가요? 왜요? 그럴 필요 없지 않나요? 비율상 그런 거죠. 이렇게 신체 비율상에서 8등신을 치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얘가 보면 8등신이 맞는데 얼굴이 좀 커서 8등신이 안 되는 거야. 그런 경우죠. 키는 예를 들어서 커요. 근데 얼굴이 커가지고 8등신이 안 나오는 거야. 근데 얘는 키는 별로 안 큰데 얼굴이 조망만 하면 8등신이 나올 수 있잖아. 그지? 아마 그래서 8등신 미인이라는 그 비율적 의미에서 그렇게 간 것 같고 사실 얼굴 큰 게 뭐 그렇게 나쁜 건가? 그런 생각 안 들거든요. 남자가 뭐 얼굴도 너무 이렇게 조망만 해야 되나요? 전 그럴 필요 없다고 봐요. 좀 듬직하게 이렇게 좀 뭔가 듬직하게 안으면 이렇게 꽉 안기네 얼굴이. 어우 얼굴 이 속에 뭐가 이렇게 많이 들어있고 단단한가 이래. 남자애가 얼굴 잡았는데 뭐 진짜 한 주먹감도 아니고 얼굴 너무 작으면 그거지 좀 비실비실하고 좀 불안해. 내가 좀 틀렸나 얘기가? 어쨌든 그렇게 너무 얼굴 크기 갖고 사람들 면박 주고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제 생각에는 방송에서 너무 그거 갖다가 그거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자 여기 보세요. 요번에는 대시 두 번째 뭐냐 하면은 so 뒤에서 형용사나 부사를 받거나 such 플러스 명사를 받고 나오는 대절 요 대시입니다.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아까 배웠던 건데 요 대때에서 요거 대신에 여기 뭐 쓸 수 있다고 배웠어요? 아까 배웠는데 여기도 대 쓸 수 있어요. 지시 부사 대 그토록 아시겠죠 그죠? 예. 요 대시 있어. 요 대도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습니다. 요것도 생략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접속사 대시를 뿅 하니 안 쓸 수 있습니다. 앞에 이게 있기 때문에 힌트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뒤에서 대시 날라간 거를 원어민들은 다 눈치를 채고 있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I'm so exhausted that I cannot walk anymore 해서 나는 너무도 피곤해서 더 이상 걸을 수 없을 정도다. 이 자리에도 I'm that exhausted that I cannot walk anymore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바로 이 자리에도 뭘 할 수 있다고? 이거를 바로 날릴 수가 있습니다. 날렸을 때 학생들이 참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게 그냥 날아가잖아요. 이렇게 그럼 학생들 입장에서는 아니 어떻게 절과 절이라는 게 뭐 없이 접속사도 없이 그냥 절과 절이 어떻게 그냥 두 개가 나란히 나왔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알겠습니까? 근데 힌트는 어디 있어요? 여기 알겠죠? 요게 떴다는 얘기는 이거 살짝 가려놓은 거지 없는 게 아니야 이런 걸 암시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이 이렇게 했다 이렇게 그럼 이 문장은 틀린 거예요. 물론 문학 작품 같은 데서는 가능해요. 알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현재로서는 절과 절이 접속사 없이 연결되기 때문에 틀린 건 맞아요. 오케이? 문학적 규칙하고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용문에서의 규칙하고 많이 달라요. 알겠습니까? 다음 He was so moved 틀린 부분 찾아보세요. 미스 프린트 찾아내기 Thank you. 자, 예. 자, 그 사람은 너무도 감동받았다 by the speech 그 연설에 의해서 that 그래서 he was flamed with a great, great determination 그는 굉장히 큰 결심으로 flame 원래 flame은 명사로 불꽃 또는 불붙이다거든요. 그래서 이글이글 타올랐을 정도로 그 연설에 너무 감동받았다.
예를 들어서 뭐 5등은 자해, 조선이 독립군과 조선이 자주민으로 선언하라 하면서 막 연설 했단 말이야, 그지? 백범 김구 선생님 막 하단 말이야, 그지? 알겠지, 그지? 그래, 이 또 히로부미, 이 산업빛이, 알겠지? 내 적살 내리라, 동양 평화를 위협하는, 알겠지? A great determination으로 flame 붙었어요. 아셨어요? 뭔 말인지. 그래서,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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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독립 만세 했어요. 잡혔어요. 누구? 영웅. 누구? 미스터 안. 아시겠어요? 안 누구예요? 맞춰보세요. 1번 안정환. 알겠습니까? 2번 안정복. 3번 안중근. 4번 안솔. 올해 안창, 올해 안창환 하나 넣었다? 오케이? 자. 우리 역사의 무식한 젊은이들을 위해서 던졌습니다. 퀴즈. 자, 1번의 안정환 누굽니까? 축구선수입니다. 2번의 안정복 누굽니까? 안정복. 이야, 안 나온다, 안정복? 어디 간 사람? 이야, 정말. 다음 시간까지 안정복에 대해서 연구해 와서 다음 시간 시작하면 안정복이 누군지 갖다 발표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미션입니다. 안정복, 역사와 굉장히 관련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3번. 안중근. 정답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안중근의 어렸을 때 별명은? 응칠입니다. 응칠이. 자, 응칠이. 알아두십시오. 응칠. 알겠습니까? 응칠이. 북두칠성을 갖다 몸에 갖고 태어났다 해서 칠은 붙은 거고요. 알겠습니까?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4번이 안솔 선생님 제자입니다. 알기려고요, 여러분들. 선생님 제자로서 지금 대한항공 승무원이 된, 알겠습니까? 선생님 제가 태평을 날 때 항상 제가 비즈니스에서 편하게 모시겠습니다. 미국 갈 일 있으면 전화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우리의 날개를 타고 있는 5번 안창호. 조선 안창호. 이또 히로부미와는 관계가 없는 분입니다. 자, 해석이 뭐 하다 그랬습니까? 아, 이 얘기가 이제 그런 얘기였다, 이런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그는 그 연설에 의해서 너무도 감동받아서 그 새로운 결심으로 불타올랐을 정도이다. 이런 얘기지, 그지? 이 결심이 내 저놈을 없애리라. 알겠지? 무슨 말인지. 예. 이 경우에는 보시면 여러분들 쏘 다음에 아까 분명히 형용사 부사라고 하는데 이건 선생님 PP지 않습니까? PP도 분사이고 분사는 형용사 취급하기 때문에 PP 분사나 ING 분사 앞에도 다이렉트로 쏘가 붙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알아두십시오. PP 분사나 ING 분사도 분사 형용사 취급하기 때문에 쏘를 그 앞에 붙여서 쏘 PP 쏘 ING 쓸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예. 자, 요 대절이 하나 있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이 대성역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고요? 알겠죠? 이게 있기 때문에 이거 생략할 수 있다고요? 알겠죠? 자, 다음. 이번에는 뭐가 왔느냐? There was such a great storm that all the ships had to be anchored inside the haven 했습니다. There was such a great storm. 이게 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올 거 예측하고 날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모든 배들이 항구 안쪽에 정박되어져 있어야만 할 정도로 거대한 폭풍이 왔다. 이 정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앵커란 단어 정박시키다라는 뜻 아시죠? 명사로는 정박시키는 물건인 닷. 오케이? 그것입니다. 예. 헤이븐은 항구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왔는데 왜 또 내는 겁니까? 중복되게 지문을 갖다가. 이것 때문에 나타나서서 부정문인 거 보여주려고. 그래서 he is not so poor that he cannot buy a compact car. 그래서 그가 소형차 하나를 갖다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가난하진 않아. 이 정도의 뜻입니다. 그렇게 그렇진 않아. 이런 개념이 not so로 가는 방법. 자, 여기에 됐도 역시 생략할 수 있다는 거. 여기 나와 있죠? 이 경우 됐 생략할 수 있다라고요. 네, 좋습니다. 다음. 자, 이제 중요한 거 갑니다. Because의 대용으로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끊습니다. 이 강. 자, 지금 현재 촬영 시간은 34분 나왔습니다. 자, 이거 설명하면 한 45분에서 50분 될 겁니다. 자, 설명하십시오. 알겠습니다. Because의 대용으로 주로 it, be 구조에서 강조형에 걸리거나
not because, but because 등의 대구형 접속사에서 because 대신에 that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혹시 예전에 여러분들 학교 다니시던 시절에 공부할 때 이런 거 들어보셨죠? Not because A, 그 다음 뭐라고요? But because B, 뭐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그때 이거 분명히 A 때문이 아니라 B 때문이라고 배우신 적 있었죠. 근데 생뚱맞게 갑자기 이것은 뭐하고 똑같은 말이다? Not that A, but that B하고도 같은 말이다. 이런 것도 들어보신 적이 혹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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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강의했고요. 알겠습니까? 아실 겁니다. 기본 강좌에서 이런 거 할 때 강의. 그때 보면 not because A, but because B 대신에 not that A, but that B도 쓸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군요. 자, 이렇게 that이라는 것은 because를 대용할 수 있는데 무조건 대용하는 건 아니에요. 조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나요? 이럴 때 쓸 수 있나요? Why are you so sad? 너 오늘 왜 이렇게 슬픈데? 이랬어, 그죠? 그랬더니 대답을 갖다 because가 아니라 뭐라고 that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알겠어요? Why로 물어봤는데 because 답하지 않고 갑자기 that 이렇게 출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because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because 대신에 that을 쓸 때는 어떤 특정한 구조 안에서만 바꿔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특정한 구조 중에서 뭐냐?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not because, but because 이 구조에서는 언제든지 not that, but that으로 고쳐 쓸 수가 있어요. 이 구조 하나. 대꾸형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Not because, but because. Because 혼자만 쓰는 게 아니라 not because, but because 이렇게.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it be that 강조 구조라고 들어보셨죠? 얼마 전에 수업 아마 한글로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그때 만약에 어떤 지문이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 because로 나오고 그 다음에 제2주어, 제2동사 이렇게 갔다고 쳐보세요. 여기서 it be that 강조 구조 속에다가 만약에 부사절을 강조한다고 쳐보세요. 부사절. 부사절. 그럼 여기서 부사절이 뭐가 있어요? 피코절이 부사절 아니겠어요? 그쵸? 그러면 이걸 강조하면은 it is 한 다음에 뭐부터 써야 돼요? 강조하는 부사절을 쓰고 그 다음에 가다가 다시 못 쓰고 that 쓰고 다시 주절 땡겨서 여기에 이렇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구조가 나오겠죠? 해석은 당연히 어디서부터 치고 뒤에서부터 쳐가지고 주어가 동사하는 것은 주어가 동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해야지 딱 맞아 떨어지잖아 해석. 얘가 이거 하는 것은 얘가 이거 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 구조에서. 바로 이 구조로 하는 것은 it is because로 가는 it be that 강조 구조. 이 구조에서 because 대신에 뭘 쓸 수 있다고? that을 쓸 수 있어요. So it's that 주어 동사, that 주어 동사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굉장히 특이하죠, 그죠? 자, 요 구조에서 because 대신 됐을 수 있는 거예요. It is that 이렇게 나온 뭐다? 바로 because다라는 거 아시면 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아까 이렇게요, Why are you so sad?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대답을 이 사람이 뭐라 해버렸냐면 A가 이렇게 했는데 B가 대답을 어떻게 했냐면 It's that I've lost my wallet again. 이렇게 했어. 자. 너 오늘 왜 그래? 그랬더니, it's that I've lost my wallet again. 이거는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없이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it's that I've lost my wallet. 아, 지갑 또 잃어버렸어. 이런 얘기인데, 이 뒤에, 지금 again 뒤에서 생략되어 있는 말은 뭐예요? 뒤에 생략된 말은 뭐야? That 한 다음 뭡니까? I am so sad. 이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고요. It be that 강조해서 이것은 지금 이렇게 연동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주절이고요. 아시겠어요? 근데 여기 걸려있는 요 that절은 바로 뭐다? 요 because절 있죠? because절. 요건 because절을 대용한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접속사는 뭐로 고칠 수 있고? because로 고칠 수 있고. 이거는 못 고치는 거예요. because로. 알겠죠? 문제 어떻게 낼 수 있는지 아세요? 이런 데다 밑줄 긋고요. 밑줄 긋고. 예를 들어서 1번 해요. 그죠? 그 다음에 딴 데 명사절 대절 있죠? 그죠? 2번, 3번, 4번 정도 쭉 긋고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because를 대용하고 있는 곳에서 또 하나 밑줄 긋고요.
다음에 다섯 개의 대 중에 성격이 다른 하나를 골라. 이렇게 하면요. 이 대는 명사절 아닙니다. 선생님, 명사절 맞잖아요. 왜요? 비동사의 주격보절 명사절 아까 제가 해놓고. 아니에요. 이건 비커즈절이거든요. 이때 때 강조 구조 속에서 들어간 거니까.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면은 문제가 객관식으로 낼 때는, 멀티플 초이스로 낼 때는 그렇게도 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대는 명사절 아닙니다. 비커즈절의 대용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If I find fault, it's because I want you to improve. 여기를 because라고 해석을 해보십시오. 편안하게 해석될 겁니다. If I find fault, it's because I want you to improve.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엄마가, 알겠습니까? 너는 말투가 왜 그러니? 어쩌고저쩌고 남자한테 말할 때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고 남자들이 싫어하잖아. 시집 못 가 그러다가 너 지금 나이가 서른이야. 남친도 한 번도 없었잖아. 그리고 차림새가 그게 뭐니? 회사답게 좀 입고 다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잖아. 머리는 맨날 빡빡빡빡빡 깎고 다니고. 이해됐어? 그런데 딸아이가 이 말을 듣다가 뚜껑 열려가지고 나 엄마 딸인데 좀 좋은 얘기만 좀 해주면 안 돼? 라고 말했단 말이야. 그때 갑자기 엄마가 그 말을 받아서 영어를 말해. 그 다음에 알겠어? If I find fault with you, 내가 만약에 너에게서 결점을 찾는다면, It's because I want it to improve. Damn it. 이해됐지? 뭔 말인지? 그것은 왜냐하면 내가 네가 개선되기를 바라기 원하기 때문이지, 내가 너를 갖다 비판을 갖다 재미삼아 하는 게 아니야, 이냐, 이런 얘기라 말이야. 이해됐어, 안 됐어? 감 잡았지? 오케이? It's because I want, 근데 it's that I want you to improve. 이렇게도 쓴다 말이야. 이게 바로 가능한 이유가 뭐 때문에? It be 강조 구조 걸렸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아시겠습니까? 뭔 말인지. AB에서 이런 거 다 하고 갔었으면 몇 강 되겠습니까? 150강 나온단 말입니다. 그죠? 폭격 맞고 제가 아마 장렬하게 전사했을 겁니다. 그 개에서 알겠습니까? 여보세요? It's not that I object 했는데요. 자, 이거는 뒤에 뭐가 생략됐을까요? 요 뒤에 뭐가 생략됐을까요? 역시 not because A, but because B를 갖다가 it be that 강조 구조 속에 집어넣어서 it is not that I object? 야, 내가 반대해서가 아니야. 감 잡았습니까? 내가 반대해서가 아니야. 감 잡았습니까? 아빠, 응? 나 이번에 미국으로 랭귀지 스쿨 한 1년 정도 다녀오려고 하는데 계획 다 하고 돈도 다 모았는데 안 된다며? 이렇게 얘기가 들어온 거야. 알겠어. 아빠 억울해. 그거 나한테 얘기해. It's not that I object. 알겠지? 그거 내가 반대해서 때문이 아니야. 이거야. It's not because I object. 그 지금 진정한 이유 뒤에 나올 거 아니야. But that. 알겠지? 엄마가 나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야. 알잖아. 나 아무런 선택권 없는 거. 이해됐어? 그래서 엄마한테 가서 따지면 뭐라 그래. 가장이 너네 아빠한테 가서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했지, 그지? 너? 자, 이렇게 앞에 이런 게 있을 때. 오케이? 그 다음에, not because, but because 같은 데 쓸 때. 그럴 때 because 내용으로 뭘 쓸 수 있다고요? that을 쓸 수 있다고요. 예전에 했던 거 한번 해볼게요. that을 써서요. It's not that I loved him less, but that I loved Rome more, that I killed Caesar. 됐습니까? 그런데도 정확하게 it's not because A, but because B, that절 강조할 때 했었죠, 그죠? 그때도 정확하게 it's not that I loved him less라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그것은 내가 그를 덜 사랑해서가 아니야. 이런 말 할 때 it's not that 바로 쓸 수 있어요. 입에 달고 사세요. it's not that 하면은 그래서가 아니야 이런 의미입니다. 알겠습니까? it's not that she's rich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그 여자가 부자여서가 아니야. 뭐가? that I have decided 뭡니까? to marry her. 내가 그녀랑 결혼하기로 결혼한 것은 그녀가 부자여서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지금 발표하는 거야. 알겠어? it's not that she's rich.
that I have decided to marry her? 그럼 but that 뭔데? But that her father is rich. 이게 무슨 말인지? 그냥 아빠 부자에서야 이런 식으로. 자, 다음. 라. 약간 생소할 수 있어요, 이거. 살짝. 살짝 생소할 수 있어요, 이거. 판단의 기준이 되는 부사죠. 이거 솔직히 못 들어본 표현일 수도 있거든요. 살짝 생소할 수 있어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생경한 그런 거라면 여기서 익숙하게 해두세요. 보시고 이런 것도 등장합니다. Are you mad that you should such a thing? 자, 솔직히 생경하죠? 야, 이거는 참 그렇다. 비동사법 형용사 받았는데 뒤에 대절 받았다며, 이 대절이. 이거는 이게 미치다란 말이니까 타동사적 개념이 없기 때문에 뒤에서 대절을 갖다 받는 것이 목적절적으로 받은 것도 아니고 아까 배웠던 거. 아까 그런 거 있었잖아요. 비동사 플러스 형용사인데 타동사적 느낌이 있으면 뒤에서 대절을 목적절로 받. 이건 그것도 아니잖아. 이게 미치다인데 무슨 자동사적 개념인데. 이게 뭐냐 이거, 이 대절. 요거이 바로 뭐다? 판단의 기준의 대절이라는 거야. 한국말로 어떻게 해석해? 뭐뭐로 보아서 보건대 판단컨대 이런 뜻이야. 그래서 you should, 여기서 should은 왜 쓰는 거예요 또? 야, 요거는 또 지금 못해요. 얘기했잖아, 이건 워낙 깊은 얘기니까. 조동사 should 어떤 날 특별히 한번 다룬 날이 있을 거야. 그래서 그때 가서 할게. 그래서 you should such a thing. 그와 같은 일을 하다니 너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 앞부분에서 자기가 어떤 판단을 내린 것에 근거로 제공하는 것에는 대절을 쓸 수가 있다는 것이야. 아시겠죠? 요런 대시 하나 있어요. 한번 더 보세요. Who the hell is he that he should come at this late hour? Who the hell is he? 무슨 말이야? 야, 도대체 그 누구야? 그 다음에 콤마 찍고 뭡니까? 대절 달아서 판단의 근거죠. 뭐뭐로 보아서 보건대 판단컨대. 뭘 판단컨대? Should come at this late hour. 이렇게 늦은 시간에 오다니. 도대체 그 놈 누구야? 이런 얘기네. 알겠어. 우리 기숙사에서 10시 문 닫어. 알겠어. 1시에 뭐라고? 빵빵빵! 빵빵빵! 문 열어 말이야. 알겠어. 아니, 도대체 그 놈 누구야? 이렇게 늦은 시간에 오다니. 이게 대체 무슨 말이지? 대절. 어떻게 해석한다고? 판단의 근거. 뭐뭐로 보아서 보건대 판단컨대. 알겠지? 앞에 나와 있는 내용과 연동시켜갖고 이것이 보아서 보건대 판단컨대라고 해석이 될 수 있는 문맥에서 쓰는 거야. 아무튼 막 쓰는 거 아니야. 알겠어? 이 늦은 시간에 오는 걸로 보아서 또 오다니, 오건대. 이렇게 보건대. 온다는 사실을 보건대. 도대체 이놈 누구야? 이렇게 가는 거야. 알겠지? 이게 대절이. 생경하지? 약간? 자, 이런 대절까지 해서 판단의 부사절에서 사용되어진 대절까지 해서 지금 부사절, 대절 일부까지 다루고 예, 여기서 이 강을 마치시고 다음번 마지막 부사절과 관계서절까지 진도 나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